자, 와, 아니 구독 그 뭐야 그 뭐야 철박 형님들이라 보성이 팬분들 보 연박 형님들 계실 텐데 지금 여기다 저거를 드려야 되겠네. 아직 오는 중입니다. 철구 연보성 8시 아 지각 아니야 지각 아니야 지각 아니에요 지각 아닙니다. 예. 예, 적어 놓을게요. 왜냐면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아가리를 좀 풀고 이발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켰습니다. 일찍 켜가지고 뭐 오자마자 헐레벌떡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켜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간만에 보겠네. 간만에. 족구 밥 안 먹었다고요? 밖에서 좀 빠르게 김밥이랑 뭐 좀 뭐 좀 분식 되는 걸로 좀 아무거나 사와 줄래 매니저? 매니저님? NS 비밀수저 유튜브에서 왔어요. 비밀수저님 감사합니다. 폐가입. 아니 구독자가 제가 지금 1000명을 돌파했는데 뭐야 이거 왜 이게 나오지? 엄마 이거 뭐야? 이거는 왜 여보세요? 이거는 왜 이러는 거야? 잠시만요. 됐다. 야, 1000명을 돌파했는데 일단은 그 구독 그 다시 보기 문 써서 구독했는데 영상 저거 하나 아니죠? 아니 그 뭐야? 갑자기 뭔가 사기꾼으로 몰릴 것 같은데 이게 작업한 지 안 됐구나. 제가 그 영상 같은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는지 근데 무조건 막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고 제가 최대한 그 뭐 안 올린 거 보고 싶은 거 이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은 오늘 멸망전 지금 16강전으로 일단 될 거고 상금은 300만원 파비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진행을 첫 탈을 합니다. 첫 탈을 하는데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또 이번에 조금 수정할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좀 타이트하게 안 하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제 좀 하던 방식을 도입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안 하면은 오래 걸려. 이것도 저거. 자, 아무튼 형님들 뭐야 자, 오케이. 나 보성이랑 진짜 다시 말하지만 보성이랑 보는 게 한 2년만이던데 2년만 삼성동 때 보고 순위으로 하면서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오랜만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살짝 공부를 하긴 했어. 결혼식에서 봤는데 결혼식에서 이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거랑은 좀 다르지. 여기서 보는 거랑 각자 이제 크루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좀 이제 못 보게 됐는데 그래도 철구랑은 좀 많이 이렇게 보긴 한 것 같아. 철구랑은 가끔씩 비글즈를 나는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거 물어볼 거 하나 있다. 오케이 적어놨어. 제가 상렬이라는 별명이 내가 붙은 것도 연보성 때문이에요. 10cm, 21cm. 형 죄송한데요. 명품 컨텐츠 배민 쿠폰은 언제?
그러니까 무슨 빚쟁이 만들지 마. 그 뭐지? 그 어제 한 거니까 그 언제 주... 아니 약속은 지켜야 돼.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잠깐만. 야, 오, 그 뭐야? 오늘 새벽에 다 오늘 방종하기 전에 다 끝내놓자. 배민 쿠폰이랑. 아, 네, 오케이? 아, 아니야. 오늘은 안 되고 내일까지. 내일 오후까지 다 넣어 드릴게요. 키뷰 플러스랑 뭐 드리기로 한 거 내일 오전 오후까지. 오후까지만 방송 키기 전까지만 시간 주세요. 내일 오후까지. 아, 드릴 건 빨리빨리 드려야지. 잠깐만. 화이팅해라. 내가 철구한테 물어볼게. 밥 못 먹었나? 왜 매니저 지금 바빠가지고 밥이 좀 안 밥이 안 먹고 싶다 먹 안 먹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 형님. 와. 여보세요. 너 밥 먹었어? 어, 나 밥 먹고 하긴 하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하겠어. 응. 그냥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영보성. 보성이는 밥 먹었다는 것 같은데 방송 보니까. 물어볼게. 야? 보성아, 너 밥 먹었어? 아, 그 홍어 먹었는데요? 홍어? 어. 왜? 아, 그 배고파? 아니, 전에 먹방이야? 아니, 뭐 간단하게 뭐 배고프면 먹을 수 있지. 어, 나 좋아. 오케이. 먹자. 나 어. 왔어. 아, 짜장면 시켜. 짜장면이 배달이 빨리 되나? 어, 좋아 좋아. 짜장면 탕수육 좋아. 어. 알았어 알았어. 네. 어. 햄버거를 지금 롯데 여기 뭐 어디 햄버거 빠르게 갔다 오는 게 더 빠르지. 예. 사실 그냥 거기서 이제 제품 가져오는 게 빠르잖아, 그지? 네, 포장 눌러놓고. 어. 그렇게 하자. 어, 왜냐면 씨발 탕수육 소스랑 씨발 짜장면 먹다가 그 냄새 많이 배고 이럴 수 있으니까 햄버거 간단하게. 어. 아, 치우기가 귀찮은 건 아니고 이제 이 여기서 이제 막 하는데 이 뭐야 오늘 멸망전 하는데 이제 노래하시다가 토 오바이트 할 수도 있고 댄스하다가 이 냄새 때문에 오바이트 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간단하게 먹는 게 나아요. 햄버거도 진짜 제품 이게 먹기 좋은 거야. 우리나라의 고유의 한식. 한국 사람은 한식. 미국 사람은 햄버거가 한식이 미식이지 미식. 한 단지 다 있는. 그거 뭐야 한 끼 그거 먹어도 그냥 밥 대용으로 먹어도 돼. 어, 그냥 햄버거를 미식으로. 완전 제품이지. 아, 진짜로 미국 사람들한테는 미식이지. 완전한 제품인데 햄버거를 또 먹고 밥을 먹어야. 햄버거를 디저트라고 생각하니까 살이 찌는 거야. 햄버거는 밥을 채워서 공복에 한 끼 식사용으로 되는 건데 그거를 또 먹어 이제 디저트로 햄버거 먹었다 밥을 또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치, 양식이지 양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저트로 먹는, 나도 디저트로 생각을 했었어, 햄버거를. 처음에는, 어, 그냥 좀 허기지는데 밥 먹고 햄버거 하나 더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은데, 이게 괜찮아, 이게 양식으로 괜찮더라고, 이게. 오늘 그,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로라는 거 아니고요. 멸망전에 이름을 따와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바로 드리면 순위 그룹에 이제 음악 저희가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노래와 댄스. 그래서 신청자들을 받아가지고 지명 멸망전을 합니다. 노래와 붙고 싶은 사람 누구와 붙고 싶다. 댄스와 누구랑 붙고 싶다. 뭐 이런 식입니다. 배틀. 그래서 상금을 300만 원 우승자한테 주고 2등한테는 2만 원, 3등 1만 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외부 배틀. 라네트현이 감사합니다. 근데 저 대주주권 태은장님 드렸는데 대주주권 있는 거 맞겠죠? 배너 보니까 이름이 없어서. 어? 어...
없어요? 이게 3등까지 이렇게 그건데 그 빠른 수정을 좀 할래? 이게 그 이게 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난사형님을 이게 1위, 1, 2위까지 다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유도리 있게 그렇게 수정할 수 있잖아. 그리고 예 맞습니다. 태은짱한테 주신 거 그거 맞습니다. 예. 유도리 있게 하자. 유도리 있게. 네 라네트 형님 맞습니다. 네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형님. 저희가 빠르게 수정을 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내일 바로 적용할게요. 1등 난사 모토까지 달고 2등 라네트 아니 그 난사 형님만 달아도 돼. 어 부캐잖아. 어 3등 그이 어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갑자기 등이 살짝 뜨뜨뜨미지근하네. 저거, 아이고. 이런 건 실수하면 안 돼, 진짜. 이런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태연장이 갔구나. 이것도 메모 좀. 자 일단은 오늘 일단 원래 지원자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와 네팅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라메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라메 라네트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라네트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철군님하고 방송 화이팅 철군님도 오시면 화이팅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적어놔야지. 라네트 형님이 철구 오면 화이팅 하라고 전달. 오케이 적어놨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메모해놨습니다. 아니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 간단한 건데 이런 걸 놓치고 간단 말이야. 바로 해놨어요. 바로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바로 네 바로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난 진짜 라네트 형님의 그런 위엄을 몰랐었는데 진짜 위엄을 느꼈어. 제가 그 유일하게 제가 그러니까 열혈 팬 큰손 분들을 제가 제 방송하면서 단 한 번도 침묵 이게 침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얼굴을 뵙거나. 근데 실제로 철구랑 딱 한 명 본 사람이 있어요. 꼴까닥 형님. 꼴까닥 형님을 한 번 만나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했었죠. 예, 대화를 했어요. 일단 그 형님으로서는 결혼했어요? 근데 그 형님, 아 쏜다 형님, 아 그러니까 완전 이게 아프리카의 신흥 큰 손, 내 열혈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딱 두 번째인데 신흥 그 진짜 아프리카의 큰 손 분들. 근데 아무튼 조용히 하겠지만은 아무튼 저한테는 뭐 불편하게 하신 분은 아닙니다. 예.
자. 여보세요? 박수 씨. 예. 저 반갑습니다. 5분 뒤에 도착입니다. 알겠어요. 왜 그걸 뭐 차 막히고 그럴 수 있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쿠루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각 이런 게 뭐지 그런 게 없어져서 그러지 솔직히 BJ들 원래 8시에 시작한다면 5분, 8시 5분, 10분 이렇게 오는 게 약간 정상이에요. 예, 정상. 예, 크루원들은 늦으면 안 되지. 크루원들은. 네, BJ들이 사람이 될 거라는 인식은 여러분들 나눠오고 계시잖아요. 저희 어디 안 가요. 아, 지갑비 없어. 뭐야, 나 진짜 그냥 뭐지? 요즘 같으면은 크루하기도 바쁘긴 한데 옛날 감성이 좀 그립긴 한데 옛날로 돌아가기는 좀 빡세겠지. 저도 원래 지각 같은 거. 와, 군목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형님! 15분에 온다는 소리 같은데 저 인간 희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미리 방송을 킬 줄은 몰랐겠죠. 8시에 딱 키면은 오프닝 한 10분에서 15분 곡 틀고 나서 제가 개소리 좀 짓거리고 나면은 딱 아다리 맞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변수를 때렸어요. 7시 30분에 킬 줄은 몰랐던 거죠. 이게 변수였어요. 변수. 진짜 변수였어. 원래 담배도 피고 하는데 이게 오늘 조금 이게 만약에 조금 루즈하게 막 오래 걸리는 상황이 나와버리면은 미안할 것 같아서 많이. 군목령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와, 군목령님. 근데 진짜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건 하나 요즘에 느껴. 진짜 BJ도 나이를 먹었지만 팬분들도 나이를 먹었다. 근데 유튜브가 예전에는 BJ들이 유튜브가 잘 돼서 유입이 많았어. 그냥 10대, 20대, 30대, 40대 유튜브 유입이 많았는데 BJ들이 잘못하고 이제 그 유튜브 쪽으로 이제 그 좀 빡 꺼지다 보니까 이제는 보시는 분들만 보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0대, 20대들은 솔직히 유튜브를 더 많이 볼 것 같고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나이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막 나이가 같이 먹는 것 같아. 진짜.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옛날 그 뭐야 철구 완전 날라다니던 시절 그때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고이는 것 같은데. 아, 지금 고령화 시대라서 아시잖아요. 70대 분들 아프리카 보면서 채팅 화다닥 후딱 치세요. 그냥 이제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70대는 형이에요. 오빠. 형 오빠가 되는 그런 고령화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부들부들. 네 방송 참 볼 때 총각이었는데 이제 애가 둘이다. 애국하셨네요. 애국하셨어요. 진짜. 애국하셨습니다. 애국을 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아니,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 예. 여기 뭐 주차할 공간 없어요? 아, 그 차 빼드릴게요. 차 빼드릴게요. 아, 예. 예, 예. 그 차 좀 빼주세요. 하나. 아니, 여기가 그 주차할 공간이 딱 전용이 4대밖에 안 돼가지고 이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도 다 차가 있어가지고 내 카니발 한 대랑 직원들이 이렇게 차가 있다 보니까 꽉 채워버리지. 아, 차 이번 연도 안에 사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번 연도 안에 차 안 사면 240시간 하기로 했는데 무조건 사야지. 진짜. 철구가 차를 많이 알고 바꾸는 것 같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내 나이에 제가 오늘 그 샵에 다녀오면서 라페라리 비슷하게 생긴 그 페라리 형태의 라페라리는 아닌데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노란 색깔 슈퍼츠카를 봤어요.
근데 어 이쁘더라고. 이쁜데 내리시는 분이 한 50대 60대 사이였는데 간지가 안 나더라. 간지는 안 나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난 스포츠카는 사면 안 되겠다. 아니 거기서 딱 내릴만한 그 느낌의 상상이 어떤 뭐 30대 이쁜 성공한 CEO 여성분 아니면은 뭔가 막 성공한 30대 CEO 남자 사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50대 남자가 내리니까 너무 안 어울리던데? 너무 후질근하게 내리니까? 그래서 아 나는 저거는 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한 거니까 어떻게든 저를 나락 보내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저도 얼마 안 남은 BJ입니다. 저도 화석이고 저도 화강암이에요. 저까지 가고 이러면은 더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꾸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예. 아니 차 얘기가 나와서 저도 차를 사야 되는데 차를 뭐 할까 나는 국산차로 딱 내 나이대에 딱 어울리는 건 약간 제네시스. 제네시스면은 진짜 만족하고 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색 아니야. 온 것 같은데? 차는 나는 딱 SUV가 좋다고 생각을 해. SUV. SUV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SUV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세단 이런 거는 SUV가 위에서 아래로 꼬라볼 때마다 그냥 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위에서 아래로 꼬라보고 세단을 보면 약간 기분이 좀 좋아. 사면 무조건 SUV로 사야 되겠다. 일단 철구랑 보성이 오면은 어 다 도착했어? 어 들어오라 그래. 잠깐만. 이거 그냥 배경 검은색으로 냅둬.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 하얀색으로 보면은 좀 눈 아프니까. 아, 어서 오세요. 네. 부구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부구 씨. 안녕하세요. 와우, 엄청 좋네. 엄청 넓어. 자. 와.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 아, 예. 어? 성공했네, 남친이요. 이쪽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 와, 가운데. 와, 엄청. 이거 존나 커. 좋네. 아. 저 왜 그래도 또 뭔가 네. 좋구만. 아니 진짜 나 보성이는 네. 진짜 2년만 진짜 방송 2년만에 삼성동 마지막 맞아요. 그때 내가 뭐 아 500km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때 토크하고 맞아, 그거 말고 그거야 왔는데 존나 멀긴 하네. 아니 근데 당신 예. 청바지가 왜요? 나름 꾸미고 왔는데 아니, 나름 꾸미게 아니 그냥 입고 왔어요. 아니 찢어진 청바지 안에 씨발 다리털 뭐야. 아니 근데 제모를 좀 하세요. 아니 근데 일부러 제 스타일이에요. 또 일부러 이런 이렇게 것도, 네. 일부러 이렇게 입는 거지. 아이 뭐 일부러 저 스타일이에요 또. 난 진짜 좀 약간 추리하게 입는 초리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좀 판정 가는 아이돌 느낌으로 예. 아니, 그래도 저 새로운 사람 만난다 그래도 좀 옷장에서 꺼내놨어요. 네. 예. 아니 보성 씨. 네. 우리 살짝 우스꽃이 폈잖아. 네. 우리 BJ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아니었잖아 크게. 아 어. 근데 저 목걸이 바꾸고 이런 거 보면은 그 12 제자 같은 거 다시 할 생각 없어? 너도 그거 해 임마. 원래 했는데. 어. 뭐 마약부터 시작해서 사건사고 많더라고. 맞아. 아, 나도 씨발 막 나도 막 생각을 했지. 맞지. 나도 이거 씨발 왜냐면 저도 했으니까 돈 진짜 많이 벌다 근데 왜 이렇게 뭐 사건사고 나. 그래갖고 좀 무섭잖아요. 근데 폭로 한 번 안 터지네. 사생활이 깨끗하긴 한가 봐. 남편 여자분들만 폭로. 아 진짜 폭로가 없어 이 형은. 진짜 깔끔한가 봐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거. 네.
존목 안 하길 잘했다. 어, 그러니까. 어, 존목 안 하길 어, 잘했다. 소문이 없어, 소문이. 어. 남순이 형은. 아, 요즘 근데 주식하고 있다는 소문이 좀 돌던데. 아, 저요? 돈 좀 진짜 많이 벌었나 보네. 아, 주식 말고 코인. 한 번씩. 이런 말 돼요? 뭔데요? 토토 아니에요? 아 토토 아 토토는 재미가 없지. 맞아, 크게 때리는 데는 이제 바탈 아니야? 아야 이제 글로 갔어? 어. 아 왜냐하면 또 이제 큰 선들 아니까 이제 또 들리는 소식이 있으니까. 아 코인을 많이 하는 건 아니네.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어. 이제 한 번씩 이제 집에서 맛이 너무 심심할 때 조금씩 가져. 아 그럼 네. 요즘 돈 많이 벌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좀 어떻게? 아 이 새끼가 어떻게... 더 벌어요 이 새끼. 아니 누가 더 잘 벌어? 아니 이걸로만 따지면. 근데 아니 형은 한 달에 한 번이잖아. 어, 아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 돼. 너 한 달에 몇 번 해? 저 세 번 한 달에 몇 번 해? 어, 그걸로 끝나. 그걸로 끝나는 거야. 어, 한 달에 몇 번 하여로 끝나는 거야. 나는 3주, 나 한 달에 한 번. 아이, 아, 아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해. 또 얼마나 또 모으냐가 중요해. 너가 많이 모았잖아. 아, 이 철민이 감사합니다. 아, 철민이 왔냐. 철민이 고맙다. 우리 철민이. 아, 고맙습니다. 아. 철민이 고맙다. 라네트 형님이 만기 주시면서 철구 오면 화이팅 하라고. 아 라네트 형이 존나 커요. 네. 그 나도 당신 보는데 순위구로 엄청 큰 손이잖아. 아, 아, 라네트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도 만나보네. 당신도 하세요. 자, 아니 이거 우리가 궁금한 거 있잖아. 어, 타야죠. 올라가. 지랄하고 이 새끼. 뭐 궁금한 게 뭐야? 지랄하지 마. 네가 벌써. 돈 벌어 그냥 개새끼야. 나 16강 갔어 이 새끼들아. 이 족밥인 줄 알아. 아니 너 원래 민심 존말아 먹은 거 16강 가서 민심 회복한 거 아니야. 지금 그냥 방송하고 있죠 저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연보성도 네. 똥똥 말고 돈독 하면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도 아니야. 이제 좀 약간 돈 버는 방송 해가지고 그래도 좀 하면서 스타 하면 또 재밌잖아. 네, 좀 다른 게 여기는 원래 좀 그지였고 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도 그냥 열심히 사는 그런 거죠. 사실 네. 여기 그지였어. 어, 그런 너가 거니까. 조금 있는 거였고. 네. 야 그리고 막말로 12제자 때 그 멤버로 만약에 사퇴했으면 얘 진짜 떼돈 벌었어. 진짜 거짓말하는 거야. 그때 그냥 놀러 갔는데도 그래 60만 개 70만 개 받았잖아. 누 그냥 놀러 가는데. 아 60만 개? 엑셀이 그만해 개새끼야. 배 아파 뒤질 것 같으니까 그만해. 어. 아니 근데 이 새끼 이 새끼들 다 목소리 치발 목걸이 다 다미안이네 이거 아들냐? 아 근데 선물 세트야? 선물 너 샀어? 어 갑자기 커졌어? 크기 차이 보세요. 크기가 제가 그러니까 이거야 이걸로 따지면 돼. 아, 어 진짜 내가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면 돼. 얼마짜리야 이거? 아니 한 달에 엑셀 몇 번 하냐? 아니 그렇지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네. 이 새끼 그 뭐 살 뺀다고 제 예방송 자주 보거든요. 아, 좀 그만. 그때 단기 후망 이제 어. 한다고 이제 살 빼고 오겠다 했는데 네. 돌아왔는데 더 꺼매지고 더 살쪘어, 씨발. 아니 근데 아, 왜 이렇게 살을 안 빼? 저는 운동 자 벌크업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산책해서 지금 이제 하얘져요. 이제 가을 되면은 저는. 아 너무 지금 불어 있어 지금 얼굴이나 몸이라.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돼? 운동 중이에요. 이런 말 해도 돼? 네네. 넌 매번 똑같아. 뭘 다이어트 한다는 거야? 씨발 게스트 되고 족같네. 아 저는 또 매번 똑같아 나름의 또 삶을 살고 있죠. 오늘도 운동하고 네. 뭐 닭가슴살 뭐 먹어도 된다 필라테스 하고 요즘에 필라테스 하고 필라테스 한다고? 네 필라테스 아, 네. 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남자는 근데 필라테스 해야 돼. 필라테스 여자가 허리 아픈 거고 맞아요 하고 있어. 아주 관리하세요 요즘에 뭐 아, 저는 이제 식단 조절만 하죠. 네, 관리는 안 하고 이제 먹는 거로만 조절을 하고 좀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운동할 시간이 없어. 아 근데 맞아 요 아, 엄청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돈도 몰랐으면 스타일캠도 엑셀 시키더만. 아 그거는 베푸는 거죠 이 양반아. 아 근데 그거 유명해 철구 형이 요즘에 그 엑셀도 과부하 걸렸잖아요. 아 맞죠. 근데 요즘에 그 애들 잘 챙겨서 인기 많다던데 C9이? 근데 와꾸가 제일 좋던데? 근데 여기가 제일 돈줄 흐르는 강이긴 해. 어. 진짜. 아 왜 그러세요? 근데 그런 소문 들던데? 어떤 소문? 철구 뭐 C9 애들한테 고백 존나 하고 다니야 개새끼야. 너 틀리는 거 있어 이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씨발. 이 새끼가 아주 좀 발정나고 내 얘기 많이 들려요. 뭐 고백하고 술 먹고 고백하고 다닌다고. 잠시만 막. 어떻게 알았어 씨발. 다 있어. 잠시만. 다 BJ들 여기에 써있는 비밀은 없다 세상에. 아, 없어. 다 들려요. 얼마나 많은데. 다 너는? 어떻게 알지? 너는 요즘에 뭐 없어? 저는 요즘은 없죠. 뭐 히요코랑 사귀도 가 범죄야, 아니 히요코는 안 돼. 그 20살이에요, 20살. 아니 히요코는 왜 근데 그 뭐야 버추얼을 이렇게 스타역캠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 아 그냥 나랑 원래 친해요. 날 좋아해. 어. 그래갖고 그냥 걔가 뭐 하고 싶다 해서 그냥 하자 이렇게 한 거지. 아니 나름대로 이 새끼 생긴 건지라도 진짜 이상해. 약간 글래머러스한 여자 좋아하더라고. 어?
어쨌든 맞잖아. 지금까지 전 여친 역사를 보면 다 그래. 다들 맞아. 좀 약간 한 몸매 하는 사람들. 좀 약간 글래머 되게 좋아. 몸매 축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약간 이 친구는 작고 약간 슬렌더. 아, 나 슬렌더. 어, 맞아. 맞아. 피부 하얗고 슬렌더. 맞아. 그런 거. 남 사람. 남순영은 요즘 뭐해? 남순영은. 요즘? 아, 솔직히 이 형은 다 있어. 뒤에서 알지. 아, 이 새끼 존나 무조건 많지. 야, 우리보다 여자 더 밝히는 새끼. 엄청 좋아하지. 앞에서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아, 나는 요즘에는 그냥 어떻게 지내요? 어? 그냥 요즘에는 딱 그런 게 없어. 옛날만큼 성욕이 없어. 확실히.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에도? 뭐요? 뭐가 많아요? 성욕이요. 당신 아, 많잖아. 저는 넘쳐 흘러요 지금. 넘쳐 흘러요. 아, 대단하네. 예, 끝나고 대단하네. 한번, 대단하네. 예, 한번 빼로 가야 됩니다. 예. 예. 라고 빼야죠. 근데 확실히 아니야. 근데 진짜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나이 먹은 게 느껴지는 거 같아 진짜. 아니 남순아. 난 남순이 나 솔직히 말 둘이 결혼해 언제 할지가 진짜 너무 궁금하다. 둘이 결혼? 정년기는 이제 지났잖아.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좀 좋은 짝을 만나서 이제 보니까 상우도 결혼하더만. 근데 좀 다른 그래. 게 이 새끼는 안 하는 거고 난 못 하는 건데 일단은 아이씨. 에이 그건 아니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뭔데요? 2년 안에 해요. 어? 아 진짜 이거 아 지금 좋은 짝이 있나요? 아니요 찾고 있어요. 아직까지 찾고 네. 있어? 찾고 있어요. 어? 인생은 그겁니다. 저 찾고 있어요 저는. 남순이 형은 벌써 YB에 찾냐?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찾고 있죠 암암리에. 일반인은 누구든. 아 이왕이면 YB에서 아, 찾으려고. 아니요 오늘 찾으러 왔어요. 예? 어? 순위그룹에서? 이쁘던데? 류아가 제일 이쁘더라 그래도. 어, 아, 역캠 다 됐더라 류아. 류아 확실히 역캠 아 지금 잘 나가지. 어 진짜요? 아 이쁜 여자 진짜 많지. 아니, 순위 그룹은 다 이뻐. 솔직히 말해서. 원래 남의 오늘 전 이제 다 보는 거야. 남의 나는.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나는 C9하고 YB. YB 아 YB. 뭘 자꾸 YB 스타크. YB 스타크인데 씨발 뭐 아는 척하고 있어. 하랑이, 하랑이. 나는 주아랑. 어 하랑 아 주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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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하러 지금 장규만 가지 세 달 됐어. 씨. 어? 아니 복귀하자. 주아랑 이쁘죠? 아니야 지금 좀 쉬러 갔어요. 어? 아니 이 새끼 아까 그거 있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도 막 늑체 뭐 자기 이상형이다 어떻게든 그, 이용하려고 이 새끼. 그러니까. 맞아요. 이용 좀 그만해 이 새끼야. 너는 여자친구 없을 때 그 여자친구 공개하잖아. 예. 나는 무조건 우결 상대를 찾지. 아. 아~ 억울하니까 차단이니까. 근데 너 때문에 까였잖아 이 새끼야. 누구한테? 개 소리서 갑자기 내 탓을 한다고? 누구한테 까였는데? 늑체한테 까였어 그때 이 새끼. 진짜 이 새끼는 찐이었어. 늑체 오늘 K랑 데이트하던데? 어 나 그거 봤어. 또 K한테 치는 거야? 아직도 발작 버튼이네 씨발. 또 아직도 발작 버튼이네. 2년 만에 만났는데 아직도 발작 버튼이네. 이 새끼는 그냥 발작 버튼을 그냥 무조건 만들어버리네. 뭐 시켰어요? 자, 어 햄버거. 햄버거 좋지. 자 그래서 커피 네, 오늘 커피 좀 주면 돼. 일단 아, 콘텐츠 괴물 또 오랜만에 나와. 아니 그냥 우리가 무지성 토크하면은 계속 갈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현실적 아까 뭐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서로에 대해서 이게 지정해주고 막 어, 솔직한 좋다. 마음 들어보자고. 아, 이런 거죠. 오랜만에. 혹시, 야 이거 감성 오랜만이다. 야, 뭐 맨날 스타만 하다가 이 감성 오랜만이네 보라 감성. 이거라도 안 하면은 지랄해. 이거 뭔데요? 그냥 아니, 거 그러니까 하나씩 듣는 거야. 아 뭐, 오케이 오케이. 없어? 어 좋다 좋다. 어 지금 내가 할게 이거. 역시 남순이. 자 요거 잠깐만. 어. 자 아까 말했던 거 현실적 기준으로 앞으로 재혼을 포함해서 결혼을 가장 늦게 할 것 같은 사람. 어. 늦게 할 것 같아. 세 개 중에 정. 나는 아, 저는 아니고 하나, 하나 둘 셋. 어? 둘 다 나야? 왜? 내가 너도 말할까요? 처음부터 말해봐. 제가 아 그러니까 저는 지적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물건을 아 여자를 물건처럼 대요. 아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 소모품으로. 소모품. 야 깊게 이래요? 이래요. 깊게 생각 안 하고 약간 좀 여자를 소모품으로 약간 쓰는 약간 그런 사이가 돼가지고 좀 결혼을 이제 못하지 않을까.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잘생긴 사람들의 특징이야. 프로게이머계에도 당신 같은 사람 있어. 누구요? 김태교. 똑같아. 여자 그냥 여자 소중한 거 모르고 당연한 거야 그냥 여자는 자기들한테. 왜냐면 항상 인기가 많으니까 똑같아. 태경이 형이랑 태경이 형도 여자 안 좋아하거든요. 인정. 여자 되게 막 쉽게 막 연애할 수 그래. 있어 자기 좋아하니까. 난 남순이 형이랑 태경이 형이랑 잘생긴 사람들 결이 비슷해요 진짜로. 아 그건 인정. 그건 인정. 맞아, 잘생긴 사람들 틀. 어 인정. 근데 물건 이거는 너무 발언이 셌고 그 어느 정도 동조를 하겠습니다. 아, 인정을 할게요. 아 근데 연보선 씨 네. 당신은 못생겼는데 왜 그래요? 저 여자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요. 예? 다시 1년 이상 가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요. 한 개월. 당신은? 나는 진짜 연애하면 난 진짜 연애 무조건 1년 이상 가. 아 근데 나 말할게. 아 뭔데요?
위례 족수 좀 취소할게. 씨발 새끼야, 너 때문에 나 아주 그냥 아주 씨발 이미지 존망했어. 사기꾼으로 여미팔로 이 새끼 내가 씨발 사람꾼으로 프레임 씌웠다니 존나 내가 완전 그냥 여미팔 만들었잖아. 새끼 때문에 아주 그냥 못 뜬다니까. 나 그냥 사기꾼 됐다니까. 왜 뭔데? 아니 그거 말하는 거야 이 새끼가. 인천 조수정이라 그랬었는데 왜지나 그러고 터졌어. 해가지고 나는 라박이랑 철구 진짜 가정적이다 막 이랬는데. 라박이는 가정적이지. 라박이는 가정적이지. 남수는 근데 왜 철구? 얘는 재혼을 해도 공개는 안 할 것 같아. 재혼하면 공개하죠. 무조건 해. 무조건 하죠. 철구 미쳤어. 아직까지 나에 대해 잘 모르네. 그럼 왜 지금 공개 안 해? 예? 지금 저는 없는데요. 예? 나 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아, 저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거기까지 갔나 보네, 소원이. 아, 농담이야, 농담. 예? 저는 진짜 이런 친구 없어. 아니, 철구는 공개해서 좀 여자 인생 망치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공개하고 낙인 찍혀갖고, 철구의 여친 프레임. 그 빡세자, 김봉준의 여친 근데, 프레임. 철구의 여친 프레임. 왜 공개하는 거야? 아니, 저 진짜 거짓말 아니라.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억지로 공개시킨 적이 없어. 아, 여자가. 근데 이제 내가 여자를 합방하다 보니까 그걸로 스트레스 주니까 이럴 거면 공개하지 해가지고 공개할게 해가지고 공개도 돼 있고. 알파메일이네. 그래. 네, 아직 알파메일이야. 알파메일이야. 아니 근데 너는 왜 공개돼요? 예? 예? 저 공개 언제 했어요 저거? 안 됐어요? 한번 그거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발언 실수해갖고 제가 이제 실드 치려고 억지로 공개된 거죠. 전 없죠. 쉬기 말고는 없죠. 아 쉬기 말고는 없지. 쉬기 말고 그때는 그거 말고는 없지. 오케이. 자. 요거 그러면 이걸로 갈게요. 방송 없이 이성 쿠로는 사석에서 가장 많이 불러냈다. 아, 씨발 이거 유명. 이거 유명해. 이거는 유명해. 제다 쿠로 그냥 넌 들지 마.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나도 유명해. 난 이거 비밀 풀어할 자신도 있어.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야 씨발 나 너 유명해. 너도 유명해 개새끼야. 나 들리는 소문이 있어. 아니야 철구가 유명해 요즘에. 내가 뭐 유명한데 말해봐. 너 지하 세계에 유명해 요즘에. 뭐 개소리야. 소주 안 먹더라 돈 벌어서. 무조건 그거 먹더라. 아니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소문 같은 건 안 들려. 근데 그런 분위기에 그 형성을 해놓잖아. 그 방송 끝나고 술 깔 수밖에 없는 분위기야. 요즘 그러면 그 딱 그 끝나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한잔하러 가자. 무조건 나오지. 뭐로 나가서 먹어. 맞지. 지금 다 나오는데. 그렇지. 그래서 먹어요? 뭐요? 그래서 먹어요? 나는 애들을 부른 적이 없어. 나는 불려다녔지. 애들이 막 여러 개 술 먹고 오빠 뭐 술 한잔 하려면 나가고 저는 진짜 그래요. 난 내가 오히려 너 나와 이렇게 가서 부른 적은 없어. 근데 저는 뭔데요? 저는. 저, 예? 저 알아요? 아 너는 그 좀 약간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나 술을 자주 먹는다는데? 아 내 스타에게 들리는 게 있나? 우리는 따로 만나진 않아 와이비는. 아, 그냥 그날 방송 끝나고 회식하고 뭐 2, 3차까지 가진 않아. 내가 뭐를 들었냐면 만나는 거야. 그 어디야 그 여러분들 예전에 그게 만나는 거야. 잠깐만 나 홍어 냄새 나 미안해. 나 2주 전에도 당신 말을 들었어요. 뭔데? 남자끼리 있었는데 술을 진짜 많이 먹더만. 그 우리 예전에 BJ 그 좀 유명한데 세우원자 말고 남도포차? 남도포차. 일단 남자 둘이 있는 거를 연보서 있는 거 봤대. 그 남자 둘이 아니야 그냥 말해 김태경이야. 아 그 김태경이야? 김태경이야. 그것도 듣고 약간 YB라 또 술을 자주 먹는다고 좀 들어가지고. 아, 저희는 술을 다 좋아해서 YB를 따로 사석에선 부르진 않고 그냥 회식 끝나거나 뭐 경기 날 끝나고 모인 날 뭐 우린 4, 5차까지 가지. 그게 사석이야 방송 없으면. 그러면 만나요. 술 먹어요. 술 먹는 게 씨발 잘못된 거야. 너도 먹어 씨발.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근데 다른 날 부르진 않는다. 아 그냥 방송 없이. 그런 날은 부르지 않는다.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는 술을 먹어도 이슬톡톡 먹잖아. 나 아니야 위스키 먹어. 아니야 요즘에 돈 벌어서 위스키 먹어. 위스키 먹어? 잘 먹어. 원래 웨이터 시절 돌아간 거. 나는 진짜 신기해. 웨이터 내가 잘 먹어. 술을 못 먹으니까 나 진짜 이게 신기했어. 아니야 이제 먹어. 나 찾았어요. 남자 형 좀 먹잖아. 나의 그 술 그걸 찾았어. 아니 철구도 요즘 위스키 먹지 않아? 아 나 골든 블루. 와. 나 무조건 골든 블루 먹자. 그 골든 블루가 그 웨이터 할 때 나왔던 거. 네. 자, 요거 가자. 요거 아까 이었어야 되는데. 이거 내 재미없다 이거는. 뭐 이거는 할까? 해도 돼. 이 셋 중에서 누구라도 결혼한다면은 축의금 가장 많이 낼 것 같은 사람. 아. 하나, 둘, 셋. 내가 내는 거야? 아니면은 뭐야? 반.
이 사람이 결혼하면 내가 축의금을 많이 낸다고? 축의금을 많이 낼 것 같은 사람. 내줘야지. 축의금이 또라이인가? 이거 결혼하면 이제 내주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철구는 나는 많이 안 돼. 아, 난 딱 적정선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낼 것 같아. 이 사람은. 아, 네가 가장 많이 냈던 축의금이 얼마까지 내봤는데요? 나 100만원. 나도. 어? 나도 100만원. 나도 100만원. 어? 진짜? 나 100만원. 별로 차이 안 나네. 어, 나도 그냥 100만원 씩 내. 어, 나는 군대 무조건? 난 군대 후임할 때. 어, 그냥 무조건. 난 군대 후임 때. 아, 난 무조건이 아니라 아, 나는 제일 많이 한다는 게 난 100만원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냥 내 사이에서. 직호 할 때 100만원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친한 사람이 막 서윤이가 이렇게 결혼하면 100만원 축의금 내고 가전제품 사주지. 어, 그랬던 적 있어. 축의금은 나 올 그냥 100만원씩.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BJ들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좀 개념이 없고 좀 많이 내야 된다는 그래. 그런 거. 저는 많이 낼 때 50 아니면 100만원. 근데 일반인으로 치면 10만원도 진짜 크게 내는 거야. 친한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 결혼하면 30 맞아. 내고 그러잖아. 100만원이면 진짜 많이 내는 거지. 난 딱 정해져 있어. 어. 완전 친하다. 어. 그러면 30만원. 기본적으로 왜냐면 경주 너무 맞아, 많이 가잖아. 맞아. 근데 맞아. 조금 적정선으로 치 그냥 아는 사이다 20만 원. 아, 나 근데 10만 원은 좀 그래. 나 축의금 말고 그거 궁금해요. 뭐. 당신 전 여친한테 제일 비싼 선물 사준 게 얼마예요? 어, 진짜 궁금하다. 저 무슨 밥 같은 거? 선물을 사줘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 형도 오래 못 사귀었잖아. 오래 못 만나서. 아, 얘는 또 그걸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이제 선물을 안 사주네. 야, 그냥 뭐 여자 만나면 그냥 어버 키우는 거야 그냥. 돈 없고 그건데 그지 깽깽인데 내가 밥 사주고 뭐 커피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다 하면 다 키우는 거지. 돈 좀 써라 이 새끼야. 철구는 뭐 선물 사줬는데? 아, 저는 팔찌도 사줘봤고 다 사줘봤죠. 저 퐁퐁남이에요. 여자친구한테 진짜 오히려. 어이 호구 새끼네. 아, 호구 아니야. 여자는 또 이제 나는 나는 얘가 진짜 그거 호구의 대명사. 나 호구 절대 아니고 나는 근데 밥 같은 건 내가 사는데 옛날에 일본 갔다 와서 구두 사준 적 있는지. 어? 구두 사준 적 있다고? 신발 일본에서. 그래서 까였지. 어? 아니 뭘 까요? 저 안 까요. 한 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일본에서 일본 갔다 온 기념으로 선물 사줬어요. 아니 근데 연못은 별명도 있잖아. 영크루즈라고. 근데 오히려 여자친구한테는 돈을 존나 잘 쓸 것 같아. 아 요즘 잘 써. 뭔 개소리야. 아, 그래? 언제적 에어컨 얘기를 하고 있어. 요즘 에어컨 빵빵 틀어주는 거. 진짜로. 나는 얘 자기 자신한테 과소비하는 게 좀 신기해. 그 옷을 뭐 명품으로 구비하는 그러니까. 거. 너가 뭐 G드래곤도 아니고. 아 전 아니 그게 이제 그거를 산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은 옛날에 이제 막 BJ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아 맞다 또. 아, 어 막 대출도 다 갚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심심해갖고 나도 이제 뭐 그냥 쓸 데 없으니까 또 워낙 또 이제 연예인 좋아하니까 어 이 친구가 입으면 이쁘다 뭐 이런 거에서 좀 그런 걸 난 좋아하지. 아 그러니까 이거 얘는 요즘은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그거 아니야? 뭐 얘 만나는 사람들 좀 유명한 사람들이잖아. 뭐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사람도 있고. 야 그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약간 하니까 따라 입은 거 아니야? 아니, 너한테 전혀 안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 그건 아니야. 아 진짜 그냥 반바지나. 아 제 옷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그 좀 안 어울려. 아 저 알아서 입을게요. 아니 이것도 명품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티셔츠 티셔츠. 근데 바지는 명품이지. 바지 명품이지. 얼마짜리인데? 아, 그만해. 그래? 아, 요즘 그 바지 가지고 그래. 그냥. 아니, 근데 그게 입었어. 존나 유명하다. BJ 사이에서 십자가 달린 청바지. 그게 뭐야? 크로마츠인가? 크로마츠. 아, 그건 없어요. 어, 그게 존나 천만 원짜리라며 그게. 어, 그거 많이 좀 돈 많은 사람들 남캠들이 많이 입더만. 네. 좀 알겠습니다. 너무 그건 좀 빡세다. 자. 뭐야 또? 지금으로 또 10년 후 오늘 날짜에. 아. 보유 재산 가장 이거는 나 제외하고는 이거는 자 이거는 딱 이유가 있어. 하나 둘, 둘 셋. 잠시만. 그래도 나 연보성. 나도 연보성. 나는 아니 지금 이제 차근차근 지금은 안 하겠지만 눈치 봐서 쓱 뭐 할 것 같고 엑셀은 결국에는 하다가 돈을 엄청 잘 모을 것 같아. 뭐 안 나가잖아. 아니야. 얘는 저, 그냥 그 주식하다가 존망할 것 같아. 저는 뭐 엑셀 그런 걸 떠나서 저 남순형일 것 같아. 왜냐면 남순형이 이제 돈 맛을 알아서 이제 열심히 살 것 같아. 옛날에 이 형이 막 돈 없었던 시절 있었잖아. 인정. 사기도 당하고 사기는 아니고 막 매니지니어님 막 아닌가? 맞아. 잘 모르나. 어찌됐건 돈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 형이 개념이 좋아져서 잘 벌 것 같아. 근데 원래 이제 순자산은 철거 많아야 되는데. 좀 솔직히 이런 말 돼요? 뭔데요? 뭐 필리핀 같은 데서 객사할 것 같아. 필리핀 자주 안 가요. 뭐 그냥 어떤 그런 약간 고니의 삶을 살 것 같아. 내가 느꼈을 때 그냥 마흔 중반쯤에 약간 아니, 나는 근데 남순이 좀 이해가 안 돼. 돈이 왜 없어? 나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돼. 지금은 많겠지. 지금 얼마 모았는데요? 지금 아 그럼 공개합시다. 방송에서 말 못하고 못하지. 아 그래 여유 있게 모았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 뭐 이제 지금은 옛날에 장기를... 비하면 나는 엄청 감사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 근데 돈을 모아도 그런 거 있잖아. 뭔가를 이제 뭐 집을 산다거나 뭔가 목표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맛이 있잖아. 너는 뭔데? 지금은 없어. 예? 지금은 없어. 근데 이 스튜디오만 해도 내가 보니까 미쳤는데 그냥 월세 이런 거. 그래서 나는 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나 내년에 조금 살짝 계획을 세워 보려고. 내년에. 아. 내년에 세운다고요? 법인도 해보고 이러니까 뭐 이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지금 모르겠어서. 아 근데 연보성은 좀 달라. 새끼들 이미 모았잖아. 이미 집이 있잖아. 이미 40억 아니었어? 이미 예전에? 집값이 아니, 엄청 아니, 비싸지 않나? 아니 아니요. 저는 그냥 근데 이제 이 친구랑 다른 게 이 친구는 좀 설거지였고 아, 저는 이제 그런 게임 하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한 예. 거고 우리 한창 그냥, 할 때 우리 한창 할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게 40억 넘어서 배사관 시절 그거는 그건 뻥튀기 된 거예요. 그랬으면 나도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연보성은 그냥 진짜 김치를 만나가 돈 뜯기지 않는 이상 내가 볼 때는 BJ에서 무조건 탑5 안에 들어요 재산이. 여자만 잘 만나면 내가 볼 때는 승승장구한다. 그냥 저는 예. 이제 그 시절에는 제가 프로게이머 때 살 때는 집이 진짜 2, 3억이었어요. 와, 그냥 그거에 작은 아파트가 지금은 그냥 기본방 10억 하잖아요. 그때는 나 2000년대 막 2013, 2014년도 그 박근혜 정권? 그때는 집이 엄청 쌌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맞아, 비싸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 그때 하나를 산 거지. 그 시절에 게이머 때 번 돈으로 대출 받아서. 근데 부동산 투자를 기가 막히게. 아 그냥 집이 없으니까. 그 몇 년 전이야? 샀죠. 엄청 옛날. 아 대충 연도. 10년 전이지. 10년 전이면은. 지금은 너무 비싸지. 야 최소 두 배만 올랐어. 근데 지금 후회되는 게 그 예. 시절에 막 제가 트리마제를 알았더라고요. 그러면 영끌해갖고 막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 근데 완전 나 그냥 동네 조그만 아파트였어요. 그랬으면 개부자였겠지. 근데 그래도 네 지금 살고 있는 게 10배 가까이 올랐잖아 맞지?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야? 아예 소형 아파트는 그렇게 안 올라요. 그래? 나 작은 주택 막 이런 거 같지. 근데 이거 뭐 주위에 말한 사람 없으면은 얘만 아는 얘기지. 그 정도 아니야. 5배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면 난 막 내가 메이커 아파트 산 거 아니었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 그러면 철구는 요즘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말해보세요. 말했잖아 저요? 비트코인을 향해 달려. 아니. 지코 형처럼 주식에 60억. 60억이었잖아. 아 저는 차. 차요. 차 파죠. 차 욕심. 차에다. 아, 차에 욕심이. 지바겐, 족바겐. 그러니까 솔직히 벤츠나 BMW 외제차는 솔직히 사면 무조건 반값 이하 내려가. 맞지. 근데 이제 고급 차는. 약간 시계처럼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떨어져. 잠깐만요. 예? 롤스로이스야, 페라리야, 램보르기니야. 지금 뭐 이제 뭘로 가려고 하는 건데? 페라리. 진짜? 페라리가 살만하지. 아 여러분들 맞아요. 그 페라리는 여러분들 잘 안 떨어져요. 이미 중고로 사가지고 이미 차가격이 떨어진 거는. 샀어? 예? 아 목표야? 아 이미 주문은 해놨죠. 458이에요 뭐 나도. 아니 근데 좀 그거는 그 페라리는 아니야. 이 새끼 라페라리 산 거 아니야? 그거 못 사, 이 새끼야. 그거 돈이 있어도 못 사지. 돈 있다고 그거 한 거 아니야. 페라리 못 샀는데. 와, 대박이네. 있어요. 샀기는 했어요. 같진 않네. 아, 근데 뭐 있는 거 좋은 거지 뭐. 좋은 거죠? 자, 요걸로. 로가 라이트하게. 근데 이거는 좀 약간 크루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달라서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관점에서 나 제외하고 거지. 뭐 본인 제외하고. 본인 제외하자. 본인 제외. 나. 오케이. 하나, 둘, 셋. 뭐야? 각자 좀 다른데? 나는 왜 철구로 했냐면은 진짜 그런 거 다 옛날에 그런 뭐 이렇게 뭐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낙수 이런 거 신경 쓰고 같이 돈 벌자 유명하지. 위주로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 철거 아니까. 저는 솔직히 연보성 방송 많이 봐요. 네. 반 방치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좋아. 크루원들한테는 아닌가요? 약간 중간고 사는 것도 다 봤는데 차라리 그게 크루에서는 낫다. 스타크루는. 근데 나는 솔직히 스타크루는 저는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우승을 해갖고 아니 또 요즘 또 바쁘잖아. 왜냐면은 저는 우승을 해갖고 근데 이제 이게 기준점이 다른 거죠 솔직히. 맞지. 뭔가 이제 돈은 약간 난 근데 왜냐면 남순영 왜 뽑았냐면 그래도 그거 대상 받은 거 아니에요? 컨텐츠 대상. 그래갖고. 얘는 또 크로 운영 기가 막히지. 아니 좀 이게 뭐. 아니 긁힌 거라뇨 여러분들. 긁힌 거라뇨. 아니 긁혔다 개새끼야. 아니야 나 긁힌 건 아니지. 내가 왜 긁혀요.
근데 5월 때까지 잘하고 8월 때까지는 던졌다며 8월에. 나 안 던졌어요. 아니 아까 좀 그거지. 왜냐면 SS에 올라가고 나서 YB 컨텐츠를 많이 안 했어. 아 근데 이거는 좀 여기랑 다른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아 이건 저희가 긁힌 게 아니라 저희는 1년을 했고 저희는 우승도 했단 말이야. 맞지 맞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랑 달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라뇨. 뭐 우리도 뭐 나쁘지 않았죠. 아, 그때 뭐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런 거지. 아, 목표는 없어 난 스타크루에 대한. 아 너는 이제. 너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크루를 지금? 예. 근데 아까 방송에서도 본 얘기했잖아. 수장이 열심히 안 하면은 모범이 안 되면 알잖아. 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순위 그룹은 목표가 뭐야? 목표? 해외 진출. 그 꼴값이에요. 제가 저 말을 정확히 처음에 와서 6개월 전에 들었거든요.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예. 연지도 잠시만요. 본다매. 저 순위 그룹 팬으로서 한 가지만 말할게요. 예. 그 양만 왜 다시 받았어요? 누구? 그 키 큰 아저씨 있어요. 나 닐방님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날방. 아니, 남자 멤버 그렇게 없었어 찾아봤는데? 없어. 그리고 누구담에다가 나름 괜찮. 술을 나름 안 먹으면은 그 괜찮 뭐. 순위를 뭐 내가 보성이 뭐 철구 씨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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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예. 맞죠, 맞죠. 이소룡이요? 네. 그 새끼 왜 받아요? 자, 오케이. 자, 다음으로 요구. 본인 크루 말고 다른 크루에서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한 명 정도만 얘기하자. 예, 예. 아, 이거 주관식이니까 주관식. 저는 하랑이요. 나도 주하랑. 아니, 너는 주하랑이고 나는 하랑이에요. 달라. 하랑이 무슨 네가 말하는 사람은 그 주하랑이라고 공룡 닮은 그 공룡상 춤 좀 추고 어 야 키 크고 늘씬하고 키 안 큰데? 어 그럼 너 아니야 하랑이야 너 아, 하랑이야 내가 하랑이가 맞아 어 하랑이 키 작고 엄청 귀엽게 생기네 기바라인가 주하랑 하랑이 하랑이 아, 난 민서율 어 순위 그룹에서 아, 민서율 왜냐면 나 맨날 이제 점심시간 때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맨날 요가 뭐 약간 입으시고 필라테스 막 이런 거 하시던데. 아 이 새끼 아직까지 머리 못 고쳤네 이 새끼. 왜? 아직까지. 나 순위 그룹 맞죠. 오늘 아니, 오죠. 아니 오늘 모르겠다. 모르겠어. 아니 그 나도 솔직히 순위 그룹 안에서만 선택하라 그러면 나도 민서유. 저 민서 왜 따라해? 피부가 존나 하얘. 그 피부결이 진짜 거의 뭐 백우기야. 어 진짜 나 진짜 백인인 줄 알았어. 아니 전 옛날에 그 시상식 때 가서 놀랬던 게 오연아님이랑 민서유님이 아, 진짜 이뻤어. 내 기억에 그냥. 저 작년 시상식 때 엄청 이뻤어요. 연아 그래갖고 나갔지. 네, 이쁘죠. 그리고 C9에는 아 나는 그냥 나는 하랑이로 그냥 딱 끝. 아니 하랑이가 인기가 많네. 하랑이 남자친구 있어요? C9 하랑이는 남자친구 진짜 없어요. 진짜 없는 거 맞아요? 진짜 없어 진짜. C9 아, 쌩얼 보면 놀라요? 왜 어느 정도인데? 누구 말하는 거야? 누구 쌩얼? 민서율님 쌩얼? 아 쌩얼 똑같을 것 같은데? 똑같을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이게 그 빠무니가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야 그 아 그 새끼 지금 아 쌩얼 그래, 쌩얼 이쁘지 무조건 안 그래, 이쁠 피부 하얀데 아니 그러면은 그럼 본인 크루에서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 저는 그래도 임주아 임주아? 임주아가 얼굴로 따지면 아 임주아 얼굴로 임주아? 따지면 임주아 나는 태연짱 누구야? 난 태연짱 요번에 와요? 오늘 와요? 아 모르지 아 개새끼는 뭐 자기 크루 컨텐츠도 왜 자꾸 아니. 뭐 오늘 오자고 그러면 민서율도 모른다고 되고요. 하고 여기도 모른다고 아 민서율 아 스포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해도 되지 태연짱하고 민서율은 안 와 아 그래요? 아 실망했다 아 잠깐만 보고 싶었어요 오늘? 아 잠시만요 아, 저는 이제 YB 안에서 그래도 좀 평가가 희댕이 좀 이쁘다고 아, 희댕 이쁘죠? 희댕 이뻐요 희댕 이뻐 희댕이 선? 아 이거 배그했던 맞아요 맞아요 안에 희댕이 이뻐요 희댕이 오케이 아니, 다 이뻐요 솔직히 요즘에 근데 요즘 안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이 없어 요즘 깨빼이들도 피부과 다니고 관리하더만 요즘에는 다 이거 삭제? 그래서 민서율은 오늘 안 오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자, 준비한 건 여기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아니 근데 나 지금 순위 그룹 안에 여자나 지금 몇 명이지? 지금 진짜 25명 넘지 않나? 맞죠? 엄청 많아. 몇 명이에요? 24명인데 남자가 3명이야. 오늘 다 와요? 남자 3명, 여자 21명. 와, 진짜 많네. 신입도 들어왔습니까? 와. 그때 이후로? 한 명 들어왔어. 신이 보고 싶다.
보라 이제 보라 BJ분들 저기 근데 태은짱님 구독하셨네. 검거 당하셨네. 오늘 안 오시는구나. 오늘은 안 오죠. 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오라, 아니 이제 그런 문화는 없나? 뭐? 컨텐츠 끝나고 이제 방송 끄고 이제 회식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또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컨텐츠 끝날 때 무조건 하잖아. 그거 아니 그게 게스트 대접이야.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은 원래 그래야 돼. 그러면 저는 그거 할 수 있어요. 뭔데? 오늘 컨텐츠 끝나고 YB 한 명, 신한 한 명 얘기해서 한 명씩 밥 먹을 수 있지. 아 그래? 술도 먹을 수 있지. 너는 그러면 애들끼리는 끝나고 뭐 컨텐츠 끝나고 뭐 회식 같은 거 안 해? 근데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시청자분들 물려하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 끄고 이제 고생했다 밥이나 먹으러 가. 아 그건 안 해? 그건 안 해. 아니 발정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저도 안 합니다. 발정 저도. 확실히 나네. 아 이 양말아 발정이 났다니요. 아 방송 끼고 그러면 합니까 이따가? 일부러? 아니죠. 애들 연습해야죠. 우리 이제 일요일날 붙어요. 그죠? 아 뒤질 준비하세요. 우리 신한이랑 일요일날 붙으니까 이 새끼들 또 짱도 안 내더라. 씨발. 어? 내던가 자. 자신감 있으면 짱다 내던가 숨기지 말고. 나 몰라. 내가 아쳤어. 씨발 짱다 내. 짱다 짱다 내. 짱다 내던가. 자신 있으면 짱다 내던가. 아니 짱다 아직도 아직도 못해? 아직도. 아유 말도 마. 아 둘이 사귀지. 너 좋아하지 짱다. 짱다 제 이상형 아니에요. 아 근데 짱다가 애원에도 안 사귀입니다. 이쁘긴 해? 아 이쁘긴 한데 나는 키 163 이상은 여자를 안 보여. 아무리 이쁘다. 짱다 164니까. 나는 무조건 이하야. 맞아. 키 작은 여자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이 새끼 내가 진짜 1년 전에 내가 하랑이 이상형이라고 한번 밥자리 그때 해준다 했잖아요. 말을 죽겠냐고. 기억나요? 하랑이 나이가 뭔데? 근데 왜 아직까지 안 하랑이 공 엄청 오래 봐. 양심 가져 이 새끼야. 11살 차이가 이씨. 야 얼마 전에 부모님이랑도 인사했어 내가. 그러지 마. 아니 뭐 나이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닌데. 방송 열심히 할 때죠 지금은. 스캔들 하면 안 되지 그런 애들은. 아 진짜 요즘에 아픈 데 없어? 나는 요즘 빈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각자 BJ들 막 다 아프잖아. 또 아픈 데 없어요? 저 아픈데요? 전 항상 좀 마음이 좀 아프죠. 어? 네? 예? 괜히 물어봤다. 마음이 왜 아파요? 아니 원래 아니다 이런 이런 집 치려면 안 되겠다. 아 저는 아픈데 없어요. 저 아픈데 없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 조심해야겠다. 이제는 좀 아팠으면 좋겠다.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에는 사람들한테 안 통해서 진단서를 확실하게 보여드린 다음에 휴방을 해야 돼. 나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야 좀 아파가지고 좀 약간 그래도 저 나이가 들면서 좀 이제 건강 검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아 난 진짜 몸이 튼튼한가봐. 단 한 번도 없어 아픈 적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나도 아픈 적은 없어요. 나도. 갑자기? 뭐 너 근데 빈혈 말고 그냥 아니 그냥 그거지 건강 관리 잘하라. 저 굉장히 근데 머리가 아파.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우리 나이 때는 근데 이제 진짜 건강 관리 해야 돼. 근데 맞아. 진짜로. 자 오케이. 네. 이제 그러면은 저희 이제 개소리는 이제 그만. 햄버거 언제 와요? 아 왔었어? 네. 아 근데 빠르게 먹자. 아니 근데 야 이거 오늘 막 노래랑 춤이랑 같이 하는 거야? 노래랑 춤을 같이 하는데 그 16강전을 합니다. 16강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 붙지만 처음엔 댄스 붙지만은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은 점점 올라가서 노래와 댄스가 붙을 수도 있어. 아 잠시만 이거 오늘 오프라인이지? 5% 다 5% 신발 존나 재밌겠다. 오케이 다 5%에서 이따 공으로 뽑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보면 돼요? 무대 매너? 의상? 실력? 그럼 다 종합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어차피 이따가 날박 씨가 진행할 거라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제가 하면은 그 레드라이트가 저기 뒤에 있는데 이따가 그냥 듣기 싫다, 보기 싫다 그러면은 두 개 이상 레드라이트 불이 켜지면은 무대 바로 끝. 아 근데 이건 확실히 아 진짜 그냥 끄면 바로 끝내야 돼? 끝내야지. 왜냐면 루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확실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사람마다 객지가 있잖아. 근데 잘못 또 이제 왜냐면 다 좋다 그러는데 딱 한 명이 뭐 탈락 버튼 눌러서 그러면 갑분싸봐 무릎에 나온단 말이야. 야, 약간 치안 존중을 해줘야 돼. 아,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취향 존중해주시고 좀 채팅 유하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맞거든요. 맞아. 그럼 순위 그룹 때 다른 그냥 일반인 분들 그냥 BJ? BJ 하시는 분들. 뭐 다른 크루도 있고 그냥 음악 하시는 그 BJ 분들이 신청해서 너 나와야 그냥 뭐 스타로 따지면은 조지명 씨 할 때 있잖아. 그런 식으로 연보승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결 붙는 거야. 그러면 오늘 신청하는 사람도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다 온 거야. 와. 그 16명 와 가지고 공을 이제
대진이 이미 짜져 있어. 오. 너 나와 지명을 했으니까 대진을 짜져 있어. 공 8개 중에서. 형도 심사위원이에요? 어, 나도 여기. 근데 형은 순위 그룹 점수 매기면 안 되잖아. 어, 그렇지. 말 나오게 말 나오지. 그래서 그런 거 말 나올까 봐 순위 그룹이 우승해도 150만. 아, 우승상을 좀 적게. 어. 아. 그러니까 순위 그룹이 1, 2등 다 한다. 어. 그러면 1등한테 몰아서 300만 원 주고 만약에 순위 그룹 아닌 BJ가 신청자가 2등 했을 경우에 150만 원 줄 거야. 그렇게까지 해놨으니까 그리고 좀 냉정해요. 누가 봐도 아닌 거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 여기 홈 어드밴티지도 있고. 야, 존나 재밌겠다. 노래랑 춤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 노래 댄스 댄스. 이야. 재밌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3명을 할까 했어요. 그게 심사위원 3명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거기까지는 너무 딥할 것 같아서 딱 두 명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 근데 이거는 안 물어봤는데 이제 옛날 배사가 철없나마 했는데 이제 조금 한번 보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 이 새끼는 뭘 자꾸 보라 드립이야. 씨발. 야 돈 벌기 바빠. 그래 나 돈 좀 벌자 이 새끼야. 알아서 할게. 아 이 새끼가 자꾸 보라 하고 싶다. 그때가 그립다. 보라 할 거 없어? 카톡 온다니까요. 아, 왜냐면 이제 나는 이제 뭐 시즌 이제 비시즌이 있으니까. 아 형 내내 수다 그러고. 이거 하는 게 보라야 지금. 이게 보라지. 그래. 이게 보라인데 이게 맞는데 우리 그 뭐 있잖아 우리 그 좀 부대끼는 방송 한 번 정도는 그냥 한 번 하고 싶다는 거지. 아 그거 하면 좋죠. 어, 예, 그거 딱 한 번 하고 싶다는 거지. 그거 말고는 뭐 나도 빡세니까. 안 돼, 씨발. 그럼 뭔 얘기를 하냐? 그럼 한번 하자 그러지. 아니, 너는 진짜 한 번을 안 부르더라. 뭐 연락도 안 하고. 저요? 응. 게임하기 바빠요. 그럼 또. 어, 예. 아, 근데 그건 있어. 너무 다 해갖고 이제 진짜 뭐 할 게 있어야지. 맨날 뭐 불러달라고 하는데. 아, 막 막말로 씨발 뭐. 클롬쇼 뭐 이런 게 또 너 그 뭐야 마지막 나이도 있고. 마지막 너 내가 너 방송 나간 게 딱 그거야. 너가 맞아. 짜서 한 거. 그때 누구지? 33살 33걸. 삼삼걸 김태교? 그게 마지막에 끝나고 우리도 방송 잘 됐다고 막 맥주 먹고 우리 집 앞에서 그게 내 맞아, 기억에 맞아, 그게 마지막에 최우주 그러고 한 번을 안 부르니까 근데 뭐 꼭 굳이 안 부른다고 뭐 엄청 서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 나 그거 라이브로 본 거 같은데 나도? 어 그게 존나 오래됐잖아 맞지? 어, 우리 엄마한테 한강라면 프레임 씌운 거? 아니 그건 맞잖아 엄마가 라면 끓여줬는데 어, 어 진짜 한강이라고 한강으로 끓이시긴 하더라 아니 근데 그때도 뭐 별거 없었어요 그 삼삼걸 누나 불러서 근데 그 누나가 고맙게도 나와줬어. 어, 맞아, 방송 맞아. 복귀해갖고. 어, 그때... 그래서 그냥 토크였지 그때도. 와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보라를 안 해도 남이 보라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보라를 해야 되던 시절. 맞아. 어 근데 요즘에는 다 각자의 위치에서 알아서 그냥 개인 방송 하자라는 느낌이면 그때는 좀 진짜 치열하게 살았지. 맞아.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어 좀 먹고 한 대씩 피고 시작할까요? 예? 피고 화장실 갔다 오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깔끔하게. 예. 아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 저부터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둘 이상은 좀 그러니까. 예. 그 시절이. 근데, 근데 요즘은 그런 거 같아요. 뭐 각자 크루가 있어서 그거 하기도 바빠. 아 근데 그건 맞아. 알면서 얘기하는 거지. 알면서. 뭐 내가 모르고 얘기할까 한 번씩 근데, 보자 뭐 이런 거지 근데 우리들은 괜찮은데 철구 형은 더 바빠 왜 그런지 알아? 투트랙이잖아 어, 투트랙 투트랙은 여러분들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진짜 바빠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할 게 뭐 어 클럽쇼 해도 되는데 진짜 한 번씩은 그거 그러니까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야 팬들이 네. 한 번씩 뭉쳐서 뭐 하길 바라는데 전 좋아요 그걸 안 해서 계속 똑같은 거 한다 이건데 가끔씩은 하긴 해야 돼서 나는 계속 형은 말하는 오랜만에 거야. 봐도 열정 넘치네 어, 진짜로 그 말에 열정이 사라졌어? 누나? 어. 어. 근데 나는 나는 근데 그게 있어요 어. 형 이거 크루 몇 년째예요? 지금 2년 다 1년 지금 1년 9개월 8개월 와우 감사합니다 어, 윤소 어, 윤소님이 아 이따 아다리 밖에 화장실 갔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저는 여러분들 글기 아니라 지금 그거 빼줘 어. 저는 글기 아니라 저 스타크루 지금 연속 때부터 4년째예요 아 근데 너는 조금 저 진짜 4년째 어 근데 네가 제일 잘하는 게 스타크루잖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데 어
근데 이해는 다 되긴 하지. 근데 너 근데 내가 봤어 그거 시청자들하고 디스코드 하면서. 예. 근데 다 알아듣는 척 하면서 끝까지 안 하긴 하더라. 뭘 안 해? 이해하는 척 하면서. 뭘 안 해, 뭘 안 해? 아니 씨발 그 뭐 연막이 막. 어. 아 너무 좋다. 뭘 안 해, 뭘 안 해? 아까 좀 가끔씩 뭐 하자고 가끔씩. 아 가끔씩 하자고. 그래 그 감성하면 되지. 근데 저도 맞아요 저.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게 나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오메킴 뭐 윤종이랑 만나서 아 우리 뭐 할 거 없나. 근데 진짜로 답이 뭔지 알아? 없어. 진짜 없다 이거야. 나도 오메킴이랑 자꾸 뭐 하자 뭐 하자 뭐 약간 이렇게 했는데 없어. 다 해갖고 어렵죠. 아, 없어. 어. 진짜 없어. 윤소가 윤소님. 아, 왔다 갔어. 다시 갔다 오고 이거 좀 치워드릴게요.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런 걸 수도 좀 있고 좀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거짓말한 남순이가 네. 불쌍해요. 왜요? 저 남순이 방송 한 번씩 보거든요. 네. 제일 행복할 때가 진짜 최근에 나는 웃으면서 방송한 게 남순이가 엊그제인가 계곡 갔을 때 자연스러운 방송할 때 항상 이 안에서 뭔가 순위 고르고 하면 막 그 이 리모컨 질도 당해야 되고 하니까 애가 약간 표정이 스트레스 받는 표정 알지? 약간 딱 그 표정이더라고. 근데 뭐 엊그제 보니까 진짜 행복하게 막 방송하던데. 아, 남순이 형이? 저도 약간 또 남빡이로서 굉장히 기분이가 좋았습니다. 형님들. 예. 그러니까 보라가 빡세 이게 맨날 또 수리구로 안에서 또 애들 낙수 챙겨주려고도 보라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없는 스트레스로 생긴다니까요 이게. 너는 요즘 스트레스 뭐야? 아 저 남순형 방송 잘 안 봐서 모르. 너 씨발 면상 보니까 존나 스트레스 이빨이 받는 것 같은데? 면상 원래 이렇게 생겼었고. 너의 스트레스는 뭐야? 요즘 스트레스? 스타 연습하는 거? 연애하고 싶은 거? 아 씨발 새끼 너 연애할 수 있잖아.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연애할 수 있으면서 괜히 저는 뭐 연애하고 싶은 거? 아이 청자풍 이런 건 아니지 저는 이제. 아 나도 근데 진짜 옆에서 약간 김치년도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해주 나를 존중해주는 여자를 만나보고 싶긴 하다. 철구 말고 인간 이해준을 좀 사랑해줄 줄 아는 여자 있지. 그런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요. 진짜 역캠들 보면 그냥 와 씨발 철구 오빠 어? 한번 사귀어 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대해주는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역캠들 여비제들 열에 여덟은 남자친구 있어요. 진짜. 근데 나 신하인도 없을 것 같지? 있을 수도 있지. 있지 다 있어 예. 다 있어 다. 아 다 있다니 개새끼. 다 있어. 열에 여덟은 있어. 열에 여덟은 거기서 이제 찾기 좀 어려운 거지. 근데 진짜 여러분 그런 여자 이제 괜찮은 여자 이제 어렵지 찾기. 진짜 여자의 환장한 새끼가 나. YB도 있겠지. YB 아니 뭐 근데 또 환장한 새끼 왔어요. 아 예. YB도 네. YB도 있지. 이제 그럼 다 모셔볼까요? 네, 네 조금. 자 가보자 네. 화이팅. 가보자, 다 들어오시고. 다 들어오 여기 앉아 계세요 일단. 예. 예. 다 앉아 계시고 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하게. 아니 일단 그 심사 하시는 뭐 다 오시라 그래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다 오시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연보말이. 아 드립친 건데 아까 사람들이 아까 좀 당황스럽네. 아 그냥 드립친 거야 여러분들. 네, 여자 얘기 나왔고 BJ 얘기 나왔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 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면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주시고 네. 제가 심사를 좀 하다가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리허설 다 해오셨죠? 네, 네. 리허설 해갖고 오늘 또 이렇게 또 대단한 우리 또 선배님들 뵈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홍어 먹방 하시던데. 예, 지금 냄새 이제 안 나요. 내일 24시간 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안녕하십니까. 아, 또 우리 헌디도 오셨습니까? 헌디들. 방훈이. 예. 안녕하십니까.